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주간 전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자리는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내용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 하나씩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붙이고 있는 가운데도 이 포스코를 비롯한 이 철강주들의 모습이 좋지 않은데요. 자,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오늘 또 간밤에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안 좋은 뉴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개입이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포스코에 대한 하락세가 좀더 나타나는 모습인데, 자, 그 뉴스에 대한 파장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하락세는 아니에요, 사실. 일부 하락을 하는 그냥 그 정도에 대한 선에 그치고 있는 과정들이고,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이제 바닥권력이 지금 현재 우리가 17만 원 선이라고 봤을 때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배가 34만 원 정도, 34만 원선 정도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자리를 한번 다져주는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직 가격 대비 두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 자리가 3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라리 악재 자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악재로 인해 가지고 악재가 이제 소멸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 포스코가 지금까지는 철강이라는 부분에 묶여 있다가 이제부터는 수소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또는 자원 개발 쪽으로 이 포스코 그룹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런 과정을 감안한다면 이 포스코가 지금에 대한 주가보다도 좀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고 보자. 근데 여기 앞에서 이제 차트를 한번 해석해 보면 많은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있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34만 원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여기 30만 원선까지 한요 정도 한10% 정도에 대한 20주 21선에 대한 등락, 그 정도는 좀 감안해서 보자. 이렇게 요 정도 최악으로는 30만 원이고 요 자리는 쉽게 깨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돌려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여기 추가적인 하락에는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신규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하락 시에는 신규 매수로 대응하시는 전략도 좋다. 그 자리에서 대응이 가능하면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좀 붙여서 올라올 때는 전고점이었던 또 40만 원선까지는 또 반등이 또 강하게 형성되거든요. 하지만 저 자리가 또한 번만에 돌파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닥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힘에 조금 부대끼는 모습입니다. 에너지가 조금 떨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면 38만 원선 중심으로 저항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는 거는 또다시 새로운 모멘텀이 한번 있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모멘텀을 조금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포스코는 이 포스코 그룹 안에 포스코 말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기업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더 가볍게 본다면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좀더 가볍게, 라이트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죠. 포스코 ICT는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포스코라는 기업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무겁잖아요, 그죠? 무거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이 포스코 그룹 안에서에 대한 물류 자동화를 또 담당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기업에도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고요. 포스코 ICT가 2018년도에 히타치사하고 국제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한 패소를 하고 난 다음 주가가 이제 하락폭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공기관 낙찰이, 입찰이 되는 것이 또 1년 동안 또 금지됐었고, 악재가 이제 계속적으로 생기면 주가는 빠져왔는데, 금낙호의 첫 양봉이죠. 금낙호 첫 양봉은 반드시 지지를 해준다 했죠. 그런 지지를 밟고 돌려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세가 좀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이런 것들은 바닥을 지금 추세를 잡고 넘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길게 본다면 좀 더 수익적인 관점에서 한 달 내에는 큰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이번에는 이 고점을 9,000원대, 이 9,100원대를 돌파해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 오늘 5G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요. 저희가 이제 어제도 5G는 6월 달에 수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등세를 좀 붙일 수 있다. 탑픽이 두 가지로 했죠. 서진 시스템하고 이제 에이스테크, 이 두 가지가 이제 탑픽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5G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안중기,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같은 먼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장비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안테나와 중계기와 기지국이 들어가줘야지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로 무선으로 할 것이냐 유선으로 할 것이냐 이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이 5G가 터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잘 터지지 않는 상황일 때는 결국 인프라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 선 시스템이나 KMW나 또는 앞서 이제 에이스테크나 이런 안테나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기관에 대한 매수도 미리 들어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 지금 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자, 하단에 바닥을 좀 다져주는 물량들이 여기서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지금 다시 한번 더 들어올리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은, 자, 선시스템은 지금 기관이 들어온다 봐야 되죠, 지금. 투신권이 들어온다 봐야 되죠. 지금 외국인들도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선시스템이 다른 여타의 5G 관련주 좀 더 다른 것은 후반기에는 매출처가 좀 더 다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신고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5G에 대한 흐름은 6월달 한 달 동안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일 것이다. 작지만 수주 얘기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선신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에이스테크, 이 두 가지가 가장 강한 종목이고요.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수급이 바뀌면서 양봉을 형성할 때 들어오는 애들이 적극적 매수를 보이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양봉을 형성해내는 애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바뀌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하고 서인시스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머큐리. 머큐리는 이제 5G 안에서도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 관련주인데요. 5G 업황이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일종의 기대감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섹터군 안에서도 정부 정책이 속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긍정적인 연출은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한 12,000원 밴드까지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안 오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단에 9,600원 선, 요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 추세가 이탈된다면 올라간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9,600원이 이탈된다. 그럼 그때는 미련 없이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 자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기업에 알려지지 않은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자리예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수급을 봤을 때는.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최근에 이 현대차도 횡보에 대한 움직임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제 현대차가 바닥권역부터 많이 올랐어요. 꾸준하게 이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상단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거래량들은 이익실현에 대한 거래량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익실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조정폭을 현재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동차 수요가 지금 현재는 보복 소비에 대한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증가했고 포드도 증가했고 GM도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바뀌어 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를 우리가 이런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 현대차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대형주로서 현대차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현대차를 제대로 표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슨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전장 부품에 대한 고사양화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1등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결국 수소차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현대차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 대신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많이 오르고 나면 쉬어가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하단부터 지금 8만원대 매집 가격이 잡히는데, 자, 그 자리에서 28만원까지 올라오면 28만원짜리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자, 일단은 8만원, 8만5천원, 9만원 정도가 그러면 17만원, 16만원, 17만원, 18만원인데 요 자리가 맞죠? 요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그 다음에 또다시 넘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 이 매직 가격대가 8만원, 9만원이니까 거기에서 2배, 요 자리가 이제 지지를 받는 형국이거든요. 2배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다시 한 번 더 넘어오는데 28만원 선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행보를 붙이는 가운데, 자, 앞에 이 갭, 예전에 강조했다 그죠? 여기 이 갭, 갭에 대한 자리가 이제 하단 자리. 자, 그리고 이제 상단 자리는 주봉에서 나올 건데요. 자, 주봉에서 저항이 잡혀 있는 자리가, 자, 25만원 선이네. 25만원과 지금 21만원에 대한 박스권 움직임이 변출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좀 더 상단으로, 우리가 이제 3분기가 좀 더 넘어서면 그때는 좀 더 상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것이다.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지만 결국 그 시간을 극복을 해내야 된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도 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석화업황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고, 자, 마찬가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행보를 조금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SK이노베이션은 저희 회원분들하고 14만원대, 14만원, 14만 5천원에 공략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튈 때 여기서 이제 공략을 했고, 이후로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32만원대가 올라왔고, 이 14만 5천원의 두 배는 얼마입니까? 29만원, 28만, 29만원인데요. 그 자리가 우리가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한 두 배 정도 올라가면 쉽니다, 주가가. 그러나 그런 28만원 선을 중심으로 이익 실현 물량이 지금 현재는 일부 나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또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행보를 조금 보이는 과정이에요. 자, 요런 자리에서는 쉽게 팍 넘어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바닥에 있는 24만원 선에서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손바뀐 물량들이 들어오고 나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주가가 한번 오를 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팝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량을 받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매도가 나왔거든요.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좀 감안한다면 시간은 좀 더 걸립니다. 대신에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건 사실이에요. 이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에너지 관련된 이슈를 갖다 붙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상승 말고는 뚜렷한 호재가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도 일부 존재를 하고 여기에서 뚫고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쉽게 발견하기는 좀 힘들다. 당분간은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하락세는 제한될 것이다. 아무리 보더라도 이제 하방은 지금 제가 볼 때 한 24만원 선 자체에 대해서 이탈은 안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횡보를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공략하기 가장 까다롭습니다. 옆으로 횡보를 하니까요. 당분간은 횡보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망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자, NC소프트는 우리가 악재가 한 게 있고 호재가 한 게 있는데요. 뭐부터 할까요? 악재부터 할까요? 매는 먼저 맞는 게 나으니까. 자, 악재는 우리가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죠. 이것이 이제 법안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가장 크다 봐야 됩니다. 결국 이 리니지라는 게임을, 리니지라는 게임이 이 NC소프트를 이끌어 왔는 거 마찬가지예요. 리니지 PC. 근데 그 리니지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주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고. 그러나 이 NC소프트는 그런 리니지라는 게임이 성행하면서 결국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캐시로 들어왔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법안적인 부분으로 이거를 공개를 해라. 그 게임 회사는 이게 치명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NC소프트는 여기에서 과연 그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길래 여기 주가가 하락폭이 좀 더디냐. 결국 호재는 지금은 지적재산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웹툰이나 웹소설들이 지금 현재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 그 K-컨텐츠에 대한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웹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 자체가 바로 지적재산권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다만 차트상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차트는 조금 위험한 차트인데요. 자, 뭐가 위험하냐면, 자, 고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여기 지금 현재 하단에 있는 자리가 한 82만원 선 정도가 잡힙니다. 이 82만원 선을 중심으로 하단에서 계속적으로 다중바닥 형태를 지금 좀 띄고 있는 자리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추세가 떨어지면서 자, 역삼각 수렴 형태를 조금 띄죠. 지금 이렇게 주가에 빠지면서 그죠?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주가가 한번 여기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투매라는 것은 이제 물량이 밑으로 확 갑작스럽게 이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고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수동적 형태에 대한 매수를 보이는 반면 기관은 상당 부분 물량을 뱉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NC소프트는 전통적으로 이 기관 애들이 주가를 좀 많이 핸들링을 해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충격파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게 하단부터 시작해서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보면 앞서 있던 지금 60주선 그러니까 현재 이 자리 자체가 자 여기서 저항으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죠. 돌파가 안 나오면서 여러 번 때렸는데 돌파 안 났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단으로 갑작스럽게 더 빠집니다. 돌파가 안 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75만원 선까지 내려오는 자리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열어놔야 됩니다. 80만원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종목 교체도 좋은 방법이니까 또 다른 게임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NC소프트에 대해서 뭐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감정도 없고 저도 이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주가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항에 대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투매를 조금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조금 불안해 보인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도, 자, 우리가 이 삼성전기가요, 최근에 악재가 한 게 있었어요. 무슨 악재냐면, 이제 중국에서 이 MLCC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악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또 출렁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는 항상 보면 삼성전자와 유독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LG전자가 움직이면 LG노텍이 움직이듯이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삼성전기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실질적으로 매출 구조를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밀접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신고가 이후에 마찬가지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봉인데요. 자, 주봉상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한번 고가로 올라가면서, 고가로 올라가 난 다음에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단기적인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 네 가지 봉입니다. 이 네 가지 봉을 우리가 일봉상으로 바꿔서 보면 1, 2, 3, 4. 자, 산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산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거죠. 이거는 책에서 나오는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천정에 대한 형태를 띠고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단기 고점에 대한 형성이 여기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반등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자, 이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주가가 빠지면서, 이 봉에서는 그러면 투매가 나왔겠죠. 거래량이 터졌을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자, 거래량이 붙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더욱더 많은 투매성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닥을 잡아주는 물량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자, 크게 변곡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 요 자리, 둘, 그리고 여기 셋,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은 이 16만원 선과 19만원 선에 대한 박수권, 그 하단의 박수권의 움직임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물량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16만원 선을 이탈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탈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권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는 19만원 선에서는 또다시 한 번 더 상당한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있다. 자, 지금 이 자리가 앞에서는 이제 지지 형국이었지만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 자리가 돌파가 힘든, 자, 저항에 대한 구간으로 현재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돌파가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 투매가 나온다 했죠. 그 NC소프트 여러 번 지금 도전했는데 실패했으니까 투매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투매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인위적으로 한 번 더 뺐다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다. 얼마까지? 한 19만원에서 19만 5천원까지는 반등을 조금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두산중공업. 자,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우리가 이제 풍력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형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제 주가가 저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 쫓아듭니다. 그것이 지금 밑에도 나오지만, 자, 주가가 단기적으로 12,000원대부터 32,000원까지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서 기관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 잡는 건 누구였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담았다. 우리 앞집에 사는 아줌마가 담은 거예요. 물렸는 거예요. 자,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쫓아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올랐다는 것은 그 이슈가 반영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경이라고 또 있는 게 보이십니까? 경은 뭐예요? 이제 투자 경고의 줄임말이 경입니다. 투자 경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시장에서 알려주는 지표예요. 자, 제가 지금 책에도 나옵니다. 자, 이런 투자 경고가 떠 있는 종목 어떻게 대응하라고? 대응을 하지 마라. 관망하라고. 내가 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경고가 뜨면 어쩔 수 없어요.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뜨는 거기 때문에 더디로 갈 수 있는데, 단기간에 급등을 했을 때 투자 경고가 뜨거든요. 그러면 지금 급등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내한테 가르쳐 주는데 내가 굳이 이 길로 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다고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단기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소형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쉽게 죽을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계속적인 모멘텀이 불 수 있는데, 다만 자, 우리가 2200은 최저점을 찍고 지금 32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어요. 자, 어디서 많이 본 차트다, 그죠? 원, 투. 자, 두 번에 대한 상승, 투 스텝으로 이렇게 상승이 오르면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충분히 15000원 밴드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자, 우리가 이런 자리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일봉으로 바꿔보면 원, 투, 쓰리. 하지만 여기서 반등을 붙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일단 먼저 팔고 나오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만원 이탈도 가능해 보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럼 대안주를 선택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나 그래도 이 종목 사고 싶다 하시면 2만원 부근, 2만원대가 이탈되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 내려오면 딴 거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종목 2200개인데 이걸로 꼭 하셔야겠습니까? 다른 좋은 종목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조금 부담돼요. 그거를 면도하시면서 이미 오른 것은 내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클래시스 같은 종목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이게 기관에서 최근에 이제 찌라시 같은 것들이 많이 도는 종목 중에 한 개예요. 저희도 이제 회원분들하고 15000원에 이제 공략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요 자리부터 이제 공략을 해서 주가 많이 올랐죠. 저희가 요 자리에 샀거든요. 요때 추천주인데, 행보 붙이고 난 다음에 지금 뽑아내면서 계속 양봉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3일선을 타는 것도 아니고 5일선을 타는 것도 아니에요. 요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3일선 같은 경우에 무너지면서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5일선으로 바꾸더라도, 자, 5일선에서는 떠 있는 자리가 많아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적극적인 매수가 지금 개입되고 있다, 신규 매수가 들어올 때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럼 매도율이 지금 현저하게 낮아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매도율이 낮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적극적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OPM이 상당 부분 개선됐던 부분, 그리고 지금 원래는 작년에 코로나가 안 터졌다면 수출해야 되는 물량들이 올해 수출 물량이 좀 잡힌다고 해요. 회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고가를 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에 있던 이 18,800원짜리, 18,650원짜리 돌파를 했고, 이건 지금 신고가 흐름이니까 좀 더 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쉽게 팔지 마시고, 대신 이런 것들은 익절가 밑에 좀 잡아드리면, 자, 밑에 이 17,300원대까지 내려오면 그것은 기업에 안 좋은 신호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익절가만 17,300원을 보자. 우리가 이 클래시스가 이 리프팅, 피부 관리 리프팅 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피부 관리,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신생업체가 이제 하이로닉 같은 기업이 있죠. 또 하이로닉 같은 기업들이 뭐 요 기업도 반등세는 좋은데, 요거는 조금 잡주 스타일이고요.
대신에 기간에 대한 매수들은 클래시스다. 두 가지 매출 차이는 많이 납니다. 약 4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클래시스 좀 더 가볍게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지금 자리에서는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유자의 관점에서 17,500원 익절가 잡고 지켜보자. 단기 트레이딩만 가능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유자는 길게 보면 충분히 더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분들도 이제 바닥을 넘어서 이제 올라오는 자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악재가 있었죠. PCB판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철수하겠다.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부분에서 악재가 나왔는데 그 악재는 근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악재입니다. 어느 정도는 눈치를 다 채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빠져서 내려왔던 거고 대신에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기관에 대한 물량과 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올릴 때 들어오는 기관에 대한 물량을 봐야 돼요. 자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도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와 여기에서는 매수를 유입했을까? 심지어 단기 고점 시그널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거고 요번에 또다시 단기 고점 시그널이 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면 10년간의 평균 주가보다 밑에 있어요. 충분히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분들도 지금 현재 위치로는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충분히 매매하기가 쉽다. 그냥 조금 잊어먹고 있으면 까먹고 있으면 어이구 벌써 이만큼 올랐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앞에 있던 5,500원 선까지는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페타시스까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자, 이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한 11개, 12개 정도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종목을 다 얘기할 시간은 아니었지만, 2200개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전망 차원, 그리고 점검 차원에서 종목군들 하나씩 볼 테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궁금해요 하시는 것들은 댓글로라도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이런 전망이나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할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더 저의 의견을 담아서 준비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또 주말이에요. 이번 주도 저희는 사실 좋은 성과를 거둬서 내심 좀 뿌듯합니다. 그런 성과들이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긍정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리뷰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책 출판 기념 리뷰 이벤트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한 사이트에서 책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 메일이나 또는 전화번호로 남겨주시면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번호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원리,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 책 출판 기념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기간에 구매하셔서 또 좋은 리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더욱더 즐거운 계좌, 건강한 계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튜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